갈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갈등을 피하지 않으니까 네. 보통 정치인들은 갈등이 생기면 피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갈등 생길 일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시끄럽고 막 데모하고 막 어디다가 누군가 너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나 부동산 투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딴 얘기에 너 욕했지. 그렇지, 그 사람 말이야 그렇죠. 욕해. 그리고 말이지 뭐 어디 가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했대 막 이런 걸 공격하거든요. 그냥 피해가 발생해요. 이제 적이 생기니까. 근데 전 제 경험으로는 그 저항을 돌파하면 성과가 나고 성과가 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지지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실은 저항을 돌파하다 보니까 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요새 그 육견협회 쫓아다니거든요. 아 예. 예. 육견협회. 그 육견협회 그분들도 재밌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동물보호법 가지고 이제 동물 학대를 단속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생명체인데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말자. 법대로 하자.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내 건데 내 물 건데 뭐 부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법인이가 지켜야 된다.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단속을 하니까 데모를 하러 왔어요. 어이 그 저 육견 뭐 이런 거를 왜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왜 그걸 단속하냐고 도청에 천 명이 왔는데 천 명이 남았어요. 자기들 주장이야 천 명이 왔는데 모란시장. 그럼요. 천 명이 왔는데 그분들 그때 마지막 한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면 다음에는 3천 명이 와가지고 개를 풀어놓겠다. 아니 그렇게 우리한테 엄포를 놓은 거예요. 도사기를 풀겠다. 아, 하여튼 뭔가 풀겠다. 원래 그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개 풀어놓는다. 개 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보고를 받았죠. 네. 그래서 뭐 단속하면 한 달 아, 잘 됐다. 그거 알려주라. 이런다고 안 하면 이재명이 아니다. 네. 그래 해봐야 소용없을 것다라고 알려주라.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우리 그 전담팀이 있거든요. 네. 전담팀한테 압수수색 준비해라. 그 몇 군데 네. 그 의심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4-5일 후에 새벽에 그 다시 급습을 했어요. 네. 네.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네. 뭐에 관한 압수수색이요? 동학대. 아, 동물학대 계속 하고 있나 안 하나. 네. 재밌는 거는 키우는 곳이요? 네. 한 군데도 위반이 없었어요. 오. 그래서 각오를 했던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재명은 한다. 온다 저거. 그리고 다음 집회도 없었어요. 그래요? 없었어요. 야, 얼마나 독하게 했으면. 그래서 저는 행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네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빈말 안 한다. 행정은 공포탄 쏘면 안 된다. 정확하게 경고하고 첫발부터 실탄이다. 네. 이제 자 뻥을 치잖아요. 한다가 막 데모하면 물러서고 이러면 다음부터 안 지켜요. 네네. 저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죠. 대신에 물러서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만 시작하죠. 네. 그 계산하는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외롭잖아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죠. 그때는 누가 제일 힘이 되시던가요? 제 아내죠. 너무 정답 같은데. 아내야 정답이 아니고 진짜로. 아... 제일 뭐 아내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근데 내가 사모님 같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부적이라도 하나 채워주고 싶을 것 같아. 밖에서 네. 아주 시끄럽게 하고 다니시니까. 제 아내는 과거에 제가 아무 권한 없이 네. 시민운동 한답시고 막 제가 그렇죠. 권총 그 저기 네. 가스총 유경발 그 딱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막 그런 거 차원에서 이거 차원에 법정 많이 걸었다니까. 근데 이거 그 막 밤에 전화해 애들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도 겪어보고 맨날 경찰서에서 막 소환장 오고 막 경찰이 지키고 있고 막 경찰이 맨날 막 전화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그 시민 운동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공식 권한을 가지게 됐잖아요. 정치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긴 한데. 그 전에 비하면 훨씬 낫다. 지금도 그래도 월급이라도 주지 않냐? 아, 월급 주지, 그렇죠. 월급 주지 않냐? 최소한 권총은 안 차거든요. 권총 안 차거든요. 네. 어쨌든.